네, 안녕하십니까. 대운박 장난감 유튜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도전 시리즈 피규어를 한번 네,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뭐 가격 정보나 판매처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인형 뽑기 네. 그 막대기로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로 미는 인형 뽑기에서 뽑았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인형 뽑기를 취미 생활로 조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돈인 비용 대비 네 퀄리티가 좀 별로라서 보통 이런 거 하나 뽑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쓰는데 네 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만 가끔씩 한번 뽑습니다. 근데 이 무한도전 시리즈는 마음에 들었다기 보다는, 네, 거의 끝에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서, 네, 한번 돈을 넣고 뽑아봤는데, 가격은 이 3개 뽑는데 총 5,000원? 네, 들어갔습니다. 5,000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이득이죠. 개이득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상황은 2,000원이면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두 배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가격 대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인형 뽑기 팁을 또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저는 비싼 거는 잘 못 뽑지만 이런 자잘한 것들은 네, 제가 웬만큼 뽑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짠! 네. 유재석입니다. 네, 유재석이고요. 유부장이죠. 유부장. 네. 일단, 정품인지까지는 정확히 잘 지금 판단을 못하겠고요. 네. 뒤에 보시면, 네, 무한도전 캐릭터가 총, 네. 7명 전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조회수가 네, 이 조회수가 2,000조회가 만약에 넘는다면 2,000조회가 넘을 수 있을까요? 2,000조회? 아, 저희 2,000조회는 좀 넘어가죠. 1,000조회가 넘을 경우에 네, 무한도전 피규어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일종의 공약. 1,000조회가 이 영상이 1,000조회가 넘을 경우에 나머지 멤버들도 전부 다 제가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도전, 네, 무모한 도전이죠. 네. 자, 무한 도전 2010년도 피규어는 밑에 보시면 뭐 이런 피규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유부장이고요. 굉장히 닮은 듯 안 닮은 듯 네. 표정이 리얼하네요. 그죠? 네. 닮은 듯 안 닮은 듯 네. 무한도전 특유의 손동작을 하면서 무한도전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유재석 부장이라고 써 있고요. 무한상사 유재석 부장이라고 네, 써 있고요. 안경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네, 퀄리티가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재석 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길성준 인턴 네, 개인적으로 길성준 인턴 길이 네, 제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경직된 인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네 해맑게 웃고 있는 길성준 인턴입니다.
아, 네. 아, 이거 재밌는데요. 네, 이런 피규어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인턴, 네, 명찰도, 인턴 명찰도 차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인턴 명찰을 한번, 인턴 사원이라고 명찰을 달고 있고요. 네, 길성준 인턴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상사 인턴 길성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한상사 길성준 인턴이었고요. 네. 자, 다음 하동훈 사원을 한번 네 하하 하동훈 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도 뽑고 싶었는데 박명수는 너무 위쪽에 있는 바람에 너무 앞쪽으로 있는 바람에 한제 제가 생각한 가격이 한 5천원, 6천원은 넣어야 뽑힐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뽑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네,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훈 사원인데요. 잘안 보이죠? 네, 무한상사의 하동훈. 네, 무한상사의 하동훈 사원. 아, 네. 이게 조그맣게 보면은 굉장히 닮긴 닮았는데, 가까이 놓으니까 별로 닮은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멀리서 조그맣게 해놓고 보면, 닮긴 닮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닮았죠? 네. 보시면. 무한상사 하동훈 써 있고요. 벼락 보고 싶다. 벼락 보고 싶다. 네. 네, 하동훈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하하의 팬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네. 무한도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에, 뭐, 제 팬은 딱히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좋아하는 멤버가 없기 때문에, 팬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무한도전 팬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좋아하던, 네, 멤버라고 한다면, 노홍철, 네, 노치롱이 빠졌죠. 네. 무한 도전! 네. 무한 도전이고요. 네, 뭐, 이 정도야, 약간, 네, 할수 있겠네요. 유느님이죠, 유느님을 필두로, 네, 하사원과 길 인턴은 유느님을, 네, 바라보고 있는 모습. 네, 괜찮습니다. 아, 퀄리티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동네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이런 피규어를 본다면 이거는 한 번쯤 뽑아보시는 것도, 네, 뭐, 잘 뽑으시는 분들은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뽑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 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무한도전 피규어는 이 크기보다 조금 더 컸던 피규어들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그거는 보류를 하도록 하고, 네, 제가 무한도전 피규어를, 네, 모두 모으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네, 손이 잘안 보이죠? 무한도전! 네.